서로가 아직도 물리라고는 예전 국어인데, 이게 예전에도 여기서 이 주거지 공사하면서 토사가 내려와서 온 마을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또 이 뒤통수를 까기 위해서 토사 유출이 지금 걱정이 돼서 운동나가 이 우기에 지금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잘 정도고, 우기를 앞두고 이런 공사를 하는지 관계당국에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진정서를 지금 이런 내용으로 지금 써서 관계당국에 지금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문수님이야 여러분들이 이거 장마철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이거 동네 분들이 아주 잠문 이루고 있으니 이거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